여러분들 고민이 한가득이실 겁니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전화부터 받아보도록 하죠. 연결돼 있다고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실까요? 대한항공이요. 매수가 비중도 함께 부탁드릴게요. 34,200원인데요. 34,200원에 아, 비중은 20%. 아, 네. 지금 32,3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네, 바로 네. 전문가님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상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하고 통화를 하실 때 목소리가 더욱더 좋아지시네요. 고맙습니다. 네. 아유, 어떤 게 걱정되세요? 아, 이게 아래 어떤, 이거 4,000원까지 올라왔다가 내려가서 신경 쓰이라고. 아, 그래요. 사신 지는 얼마 되셨습니까? 이거 조금 되는 것 같은데요. 아, 조금 되셨고. 네. 이 항공주,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유류에 대한 영향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예.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유가가 빠질 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슈가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항공주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입국자 수보다는 또 출국자 수가 훨씬 더 많아요.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야. 예, 예.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종목군들이 바닥권역을 다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예. 자, 문제는 뭐냐 하면 최근 들어서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예. 25,000원의 주가를 바닥에 찍고 난 다음에 현재 34,000원대까지 갑작스럽게 올랐거든요. 예. 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그냥 뭐랄까요? 그냥 긍정적인 주가에 대한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시청자님이 높은 가격에 사신 게 문제지 종목에 대한 문제는 아니다라는 걸 조금 아실 필요가 있으세요. 지금 혹시 예. 방송 보고 계십니까? 예, 예. 방송 보고 계시면 자,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하단에 요 자리가 보이시죠, 지금? 3만 원대 가격대 보이십니까? 예, 예. 예. 요런 가격대 자체가 한 번에 지지가 나오고 난 다음에 반등 나왔었거든요. 예. 그럼 여기에서 수급이 바뀌었는데를 보세요. 기관의 수급이 언제 바뀌었느냐. 앞에서 양봉이 올라오는 타이밍. 그러니까 여기 줄이 되겠죠. 그럼 한 3만 1천에 3만 2천 자리예요. 예. 그러니까 차라리 요런 곳에서 지지가 될 확률이 대단히 높은 기업이에요. 지금은. 예, 예. 예. 그래서 요 기업 자체는 시청자 조금 힘드시겠더라도 어머님이 예. 조금 높은 가격에 사셨다 생각하시고 예. 지금 예. 좀 더 보유하십시오. 보유하시고 예. 만약에 예. 혹시나 예. 시장이 미국 시장이 또 안 좋아져가지고 내려온다면 그때 3만 원 이탈됐을 때는 손절로 예. 대응을 하시는 전략 그렇게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렇게 네. 해결하시면 됩니다. 아, 승우님. 여보세요? 네, 보유하시고요. 3만 원 혹시 이탈되면 다시 한번 문의 부탁드릴게요. 예, 목표가는 없습니까? 목표가요? 목표가는 3만 7천 원 정도까지는 일단 1차적인 반등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홀딩하십시오. 아, 그럴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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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는 문자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준비된 종목,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네, 일단은 CJENM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CJENM 같은 경우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져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9448번님이 22만 원에 15%를 지금 보유하고 계시고요. 주가가 보면 합병되고 난 다음부터 주가가 계속적으로 주구장창 네, 빠져버렸습니다. 하락세네요. 네,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런 거를 잘 판단하셔야 되는 것이 CJENM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합병이 뭐랑 뭐라가 되는 거냐면 CJ 오쇼핑 플러스 CJENM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이 회사를 볼 때는 컨텐츠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결국 컨텐츠 안에 CJ 오쇼핑에 대한 홈쇼핑에 대한 실적도 같이 들어있는 기업이에요. 그럼 홈쇼핑에 대한 실적이 과연 좋을 수 있을까? 어렵다고 봐야 되죠. 왜냐 경기가 안 좋으니까 실질적으로 네. 과다 경쟁이거든요. 지금 홈쇼핑 채널이 롯데 홈쇼핑 채널 두 개죠. 신세계 쇼핑 있죠. 있고. KT, 뭐 SK 뭐 쇼핑도 있고. 있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 예전에는 그런 채널들 세 개, 네 개가 나눠 먹는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경기도 더 안 좋아졌는데 채널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에 대한 주가 자체가 빠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주가는 바닥권역을 다지는 것은 바로 컨텐츠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자, 그 가격대는 얼마냐?
그 가격대가 제가 볼 때는 한 17만 5천에서 18만 원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감안을 하시고 지금 대응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미 20만 원대죠. 그냥 차라리 이런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자리에서는 비중 축소를 하시고 다른 종목군으로 한번 같이 보시는 전략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리하게 또 이 가격대까지는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미련을 조금 버리시고 다른 방향으로 조금 더 접근해보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도한 경쟁으로 일단 비중 축소 얘기를 해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어떤 종목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1288번님이 한국종합기술, 이분이 5840원에 보유하고 계시고요. 지금 한 20% 정도 보유하고 계시는데 이런 거는 차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2017년도 5월 달에 주가가 갑작스럽게 올랐어요. 네, 이유가 있었어요? 네, 있죠. 호재가 있나 보다. 자, 앞에서 보면 거래량 자체가 원래 없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갑작스럽게 튑니다. 이때 뭐가 있었냐면 바로 지진 관련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러나 결국에는 이 기업이 뭘 하는 기업이냐? 한국종합기술이라는 기업이 우리가 이제 설계, 감리 뭐 이런 부분을 역할을 하는 기업이에요. 뭐 도면에 대한 설계라든지 감리를 한다든지 이런 토목 관련된 회사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공기관에 납품이 들어가는 업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내진 설계 관련해서 주가가 뭐 크게 오르고 난 다음에 현재에 대한 거래량 어떠세요? 지금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또 다시 한번 크게 튀는데 앞에 여기에 이 거래량 자체가 상당 부분 이익 실현에 대한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바닥을 조금 다지는 그런 거래량이라고 좀 판단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러면 이런 기업들을 월봉상에서 한번 같이 보신다면 자 앞에서 큰 거래를 이루고 난 다음에 많은 거래가 집중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매집했던 물량 여기에서 다 이익 실현이 먼저 나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는 지금 빠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조정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조금 긴 시간 동안 조정을 조금 볼 수 있는 단계라고 보고 차라리 이런 거는 비중 축소를 조금 하십시오. 우리 시청자님이 가격이 5,840원이기 때문에 이 정도 손실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저는 조금 잘라내시고 조금 다른 종목군으로 조금 관심이 많은 종목군으로 접근하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우리가 지금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소외된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안 좋을수록 이런 기업들에 대한 수급은 더욱더 안 좋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최근 테마로 네. 묶여서 막 이렇게 화제가 됐다든지 이슈가 됐다든지 기억이 안 나요. 그죠? 네, 그런 건 조금 어렵다고 보셔야 되고 지금은 어차피 하락장이기 때문에 조금은 인기가 많은 종목군, 좀 투자 심리가 활성화될 수 있는 종목군에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중 축소 의견 도와드렸습니다. 자, 전화 또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불러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아,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예. 가지고 계실까요? 신라젠이요. 신라젠이요? 예. 매수가 비중도 궁금해요. 2만, 아니다. 91,500원인데. 91,500원. 네. 한 20% 되거든요. 비중 20%. 예. 뭐가 제일 궁금할까요? 아니, 가격도 자꾸 내려가고 이래가지고, 손절도 늦어졌다 싶고, 그래가지고 한 10%나 그 정도 더 사가지고 또 그거 하면은 좀 나올 그거 확률이 좀 빠르려나 싶어가지고. 아, 물타기 해도 괜찮을 종목인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예. 예. 네. 반갑습니다. 아, 예. 수고하십니다. 아, 네네. 아유, 어머님, 근데 이 신라젠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누가 사락해서 샀죠? 누가 그런 거다 이거 막 네. 하여튼 괜찮다 하니까 샀는 거잖아요. 예. 네. 제대로 분석 안 하신 것 같은데 가격이 네? 이게 아, 문제가 예. 될 수 있는 것이 요 지금 TV 보고 계십니까? 예. 예. 네, 그러면 요 기업에 대한 주가 자체가 보면 10만 원에 항상 걸리는 가격이 항상 발생합니다. 예. 그리고 앞에서 보면 주가가 15만 2천 원까지 한번 올라간 적도 있고. 예. 근데 15만 2천 원까지 올라갈 때하고. 여기서 10만 원까지 올라갈 때하고 똑같은 이슈예요. 결국에는 이 기업이 팩400이 제대로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팩400 말고는 딴 게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기업이 전 임원들에게 소송이 두 건 걸려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예. 지금 이 회사의 대표이사인 문흥상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곤란한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팩400이 2015년에 시작을 해서 삼성이 내년
전반기에 좋은 결과가 나타나줘야지만 모든 것이 다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 자리에서는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다고 보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한 6만 원까지 한번 찍을 수 있어요. 예. 네. 그거를 예, 조금 감안하시고 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예. 만약에 6만 원이 깨진다면 그때는 만약에 그때까지 보유하고 계신다면 그때는 좀 더 비중을 실어가지고 가격을 낮추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합니다. 6만 원까지 깨졌다가 그래서 이게 쭉 빠진다고 보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찍고 난 다음에 반등 파동을 보라는 얘기예요. 네. 그럼 지금은 아직까지 그러면 그걸 매수 할 때가 아닌가 봐요. 지금 사시면 안 되죠. 6만 원까지 빠집니다. 예. 네. 그 지금 사지 마시고 예. 조금 더 한번 기다려 보세요. 이게 주가가 더 빠질 수 있어요, 사실. 그래, 이제 안 그래도 너무 그래가지고 한번 여쭤봐야 될까 싶어가지고. 네, 아유 참. 제가 뭐 올려드릴 수 있으면 제가 어떻게 해서 한번 올리고 싶은데 제가 그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볼 때 한 6만 원 정도 빠지면 투자 심리가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되면 아직 멀지야. 네,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한번 보유를 하실 수 있으면 그때까지 한번 더 들고 와보시고 추가 매수를 하시고요. 조금 6만 원 너무 부담된다 하면 차라리 6만 원 밑에서 한번 다시 신규적으로 접근하신 전략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이렇게 전략 챙겨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화 연결하는 동안 눈처럼 문자 게시판 쌓여있다고 합니다. 소복소복 함께 만나볼게요. 자, 가장 첫 번째로 시노펙스 일단 들어왔고요. 맥쿼리 인프라 9480원 정도에 매수를 하신 분 사연입니다. 또 엔터테인먼트 관련해서 팬 엔터테인먼트 들어왔고요. 진단 부탁드려요. 소울브레인 비중 10%이신 분 광동제약. 오, 구체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셨나봐요. 자사주 매입 소식에도 하락하네요. 목표가, 손절가, 기업 분석까지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3종 세트를 요구를 하셨어요. 그리고 한국콜마도 들어왔고요. 호텔신라 2개 들어왔네요. 84,000원에 15% 꼭 진단 부탁드립니다고 하셨습니다. 네, 뭐 호텔신라가 계속 들어오는 거 호텔신라 한번 같이 보시죠. 그럴까요? 네. 네. 아, 일단 이분 사연은 84,000원에 비중 15% 들고 계시는데요. 오늘 가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시장 대비는 견조한 상황이긴 한데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보다는 아래로 내려와 있습니다. 72,800원. 어떨까요? 네. 자, 일단은 이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판단을 하면서 좀 보셔야 되는 것이 이 기업을 항상 이제 설명을 드릴 때 가장 눈여겨보셔야 되는 건 13만 2천원까지 왜 올랐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 올랐느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중국에 대한 호조로 인해서 뭐 중국과에 대한 관계 정상으로 오른 거는 아니거든요. 이때 다른 여타의 화장품주는 다 빠졌었잖아요. 경영권 뭐 네? 이런 그렇죠. 그러나 결국에는 건가요? 이때 13만 2천원까지 올랐었던 가장 큰 이유는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구조가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엔 이재용 부회장이 뭐 속된 말로 구속되었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제 주가가 다시 한번 더 크게 빠졌는데 결국에는 나오고 난 다음에 주가는 오히려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도 우리가 한번 같이 보셔야 되는 것은 중국에 대한 부분 자체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돌아서고 있고 그에 따라서 화장품주도 반등 나오는데 자 문제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신변에 대한 변화가 아직까지는 불확실한 요소가 상당히 많고 그에 따라 가지고 호텔신라에 대한 주가 자체도 반등보다는 이렇게 조금 지지부진하게 바닥을 좀 다지는 그런 형국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팔지 마시고 이런 기업들은 어떻게 분석을 좀 해보냐면 자 이런 자리 있죠. 이 바닥에 68,500을 한번 잡아놨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다시 한 번 더 이 7만 원대를 깨면 문제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들어오는 물량 자체는 의미가 있는 물량이거든요. 만약에 7만 원을 깨지 않으면 좀 더 들어가셔도 됩니다. 본전까지 다시 한번 올라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7만 원이 깨고 내려온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우리가 지금 대안을 조금 찾아야 될 때다. 그렇게 보시는 의견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드로 썰을 풀어주시는 게 아니라 경영권 승계로 또 썰을 풀어주시네요. 알겠습니다. 7만 원 이탈 여부까지는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두 번째 사연도 함께 만나볼게요. 자, 이상로 전문가님을 물결 표시하면서 부르는 사연이 있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여쭤보셨고요. 현대건설 고민 많네요. 부탁합니다. 애경산업도 들어왔습니다. 셀룸에드
상? 상한가 가면 좋겠다. 가서 오늘 이분이 기분이 좀 좋으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렇게 또 느낌표 3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사막 콘덴서 고점 수익일 때 장기 투자 보유하다가 지금 너무 힘들다고. 아까 위에 있던 한국콜마를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한국콜마 조금만 네네. 더 올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콜마 자 어디 있을까요? 네, 호텔 신라 위에 네. 네, 있습니다. 한국콜마. 한국콜마. 아, 제가 이렇게 잘 못 찾았어요. 한국콜마 64,500원에 비중 15% 전망 좀 부탁드린다고 하셨는데 네. 오늘 0.15% 수익 나고 있습니다. 네. 아, 66,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한국콜마 의견 주시면요. 자, 이런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모범생입니다. 이 방송을 꾸준히 잘 시청하시면서 시대적 흐름, 시장의 흐름 자체를 상당히 우리와 함께 잘 가고 계시는 분들 같은데 아모레퍼시픽하고 한국콜마랑 이제 이런 기업들 같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일단은 한국콜마, 아모레퍼시픽 이런 것들이 뭐랄까 이제 우리가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도 규모의 경제가 형성되고 있거든요. 말 그대로 대형사들은 살아남지만 중소형사들이 상당히 힘든 시장. 그러면 화장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로드샵들이 대부분 다 도산되고 부도가 나는 상황에서 결국엔 살아남는 것은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한국콜마 뭐 이런 업체들, 대형업체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중국과의 관계가 정상화된 것이 바로 작년 12월 달이에요. 그리고 이제 1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작년 4분기와 올해 4분기를 딱 놓고 봤을 때 작년에 실적이 좋을 것이냐, 올해가 실적이 좋을 것이냐. 저는 올해가 실적이 훨씬 더 좋다고 봐요. 그렇게 본다면 주가는 작년보다 어떻게 변했느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작년에 비해서도 지금 현재 주가는 많이 빠져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네. 이렇게 빠진 것이 비이성적인 하락이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는 바닥권역을 다지고 난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좀 더 담고 있는 기업. 그래서 저는 홀딩에 대한 의견을 좀 드리겠고 한 7만 원까지는 1차적으로 한번 보세요. 그 자리까지 보시고 난 다음에 다시 연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차 목표가로 7만 원 설정하고 기분 좋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연 또 읽어드릴게요. 자, 어디서부터 한번 볼까요? 셀룸에도 할까요? 한번 같이 보시죠. 아, 그럴까요? 네. 셀룸에도 그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가 들어가서 네. 기분이 좋다고 하셨던 근데 분인데요. 괜히 기분 좋은데 제가 괜히 또 비속어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요. 괜히 좀 안 좋게 또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좀 그런데 그냥 냉정하게 그냥 좀 들어주세요. 지금 이분이 11,000원에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데 지금 가격대가 보니까 9,200원이에요. 그래도 수익권 아닌 이게 상황이에요. 원래 우리가 사람들이 기분이 제일 좋을 때 주식 투자하시면서 기분이 제일 좋을 때가 언제냐면 객장에 가보시잖아요. 그러면 네. 객장에서 와, 기분 좋게 환호성을 지르시는 분들한테 수익 많이 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분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니요, 이제 본전 됐어요. 네? 그만큼 네. 수익 나서 기분 좋은 거는 참을 수 있지만 본전 돼서 기분 좋은 거는 못 참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분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우리가 셀루메드는 예전에 이 기업이 지금 이름은 셀루메드지만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코리아 본뱅크입니다. 그러면 한국변은행, 그리고 코리아 본뱅크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기업이 장례식장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뼈 은행이니까 뼈에서 나오는 가루 같은 걸로 뭔가에 대한 우리가 이제 개발 기업인가? 그렇죠. 그런 부분으로 활용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체를 활용해서 뭔가에 대한 이런 뭐랄까 이제 우리가 그 뼈에 대한 걸 그 골수라고 하나요? 그런 골수라든지 그런 치골 재료 자체를 이용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현재 이제 주가가 좀 빠졌는데 스토리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자, 이 기업이 고가 권역부터 지금 빠지기 시작했는데 원래는 이 기업이 미국 FDA 삼성 승인이 난다는 얘기로 주가가 많이 올랐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게 연기가 되고 안 됐거든요. 안 되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가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시청자님도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들어갔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오늘의 이 반등 자체는 큰 의미를 둘 수 있는 반등은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기분 좋은 마음을 그대로 좀 더 이어가기 위해서는 내일 만약에 한 번 더 상승해서 11,000원에 넘으면 일단 무조건 정리하세요. 일단 무조건 정리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 단기적으로 시장 안 좋은데 오르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게 세력주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염두하시면서 내일 혹시나 다시 한번 상한가 근처까지 11,000원 이상 올라간다. 그러면 뒤도 보지 말고 일단 팔고 나오십시오.
그걸로 다시 한번 더 문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꼬리 자르고 나오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셀룸에대까지 얘기 도와드렸고요. 우리 이상루 전문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죠? 여러분들 내일도 저희 방송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이상루 전문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종목 관리, 멘탈 관리 잘 하시고요. 1시 10분에 다시 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